헐. 어, 쟤 불쌍해. 눈탱이 맞은 거야? 때리고 가버린겨? 요, 방금 봤어? 언다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찢지 않을래. 이야, 넌 운이 나빴네.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다면, 요,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와, 저 녀석 나중에 꼭 죽여주겠어. 훌륭한 경험치. 찍. 언젠가 쥐가 신비한 크리스탈에서 치즈를 꺼내갈 것을 알기에. 저 꽃은 소리를 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쥐굴이 있으니까 쥐군형이 있으니까 찍 소리가 망원경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최고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 5만 개 5만 골드를 내야 되는데 하지만 넌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돼. 어때? 망원경을 이용? 응? 이게 뭐요? 뭐예요 이게? 응? 만족스럽지 않았나? 걱정하지 말라고 전부 다 환불해줄게. 뭐야? 공짜를 환불해줘? 뭐야 이거? 왜안 보여? 자 아무튼 뭐 다른 지역인데 여기는 고대 글자 위에 21가지의 다른 맛의 목록이 칠해져 있다. 아 이걸 고대 석판인데 이거를 장사 표지판을 쓰고 있구나. 상점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없네. 못 파는데? 다행히도 방법을 생각해냈어. 펀치 카드야.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상자에서 펀치 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카드 3개 갖고 있으면 공짜 아이스크림 하나와 교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고객들이 돌아올 거야. 3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 아니, 안 살래. 나중에 막 영웅 버거 같은 거 살라고?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는 뭐니?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야? 혹시 너가 별이야? 나는 별이다. I am star. 자, 이렇게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는 공간에 왔는데 아마 여기 근처가 땜이 그 가게가 있었죠.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아니면 빌 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가 어이구 뭐야. 안녕, 파피루스야. 내가 오세관에 물어본 거 기억나? 글쎄,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더라니까. 걔 의견으로는 너는 무지 나쁜 녀석 같대. 근데 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도 알 테지만, 네가 말했던 옷을 걔한테 말해줬었거든. 바로 지저분한 발레복. 왜냐면 나도 눈치챘거든. 너라면,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곤 당연히, 분명 옷을 갈아입었을 테니까. 넌 정말 똑똑한 놈이야. 이제 너도 안전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지. 배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모두와 친구가 되는 거 쉽다. 이 녀석이 쥐 때문에 죽을 뻔한 걸 모르고 월드스멀은 바로 살려주고 여기 아마 오른쪽이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왼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여기였나? 한켤레 발레 신발이 있다. 요거 발레 신발을 얻었다. 이게 뭐 무기든가? 장비했다. 아 그러네 무기네. 특이하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되나? 아마 태미 쪽이 막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다음이었던 듯? 워슈아와 아론? 일단 그러면 워슈아한테 씻어서 쟤부터 보내고 아론 좀 오래 걸리니까 씻기부터. 초록색은 먹어야 되는데 아유 먹기가 힘들어. 안 됐어? 한번 더. 기뻐 뛰어다닌다. 아 초록을 먹어야 그게 되지 얘는. 맞아 이거 먹어주면은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은 살려주게 하나. 좋습니다. 이제 이놈만 처리하면 되는데 아론 즐겁게 너에게 물은 트인다. 몸자랑 피해량 2배? 이게 아마 세 번째까지든가? 좀 오래 걸리던데.
네가 또 몸풀기를 기다린다. 한 번 더 몸자랑. 내쫓기 하면은 막 겁나 싫어하나? 따다단 빠바밤. 아론, 네가 또 몸풀기 기다린다. 몸자랑. 너무 힘을 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보내는 거 맞나 모르겠네. 아론은 조금 애매한 게 노란색이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꽃이 있네요. 너는 짧은 대화를? 그런 말 마. 빨리, 나 정말 안 웃을 테니까. 라고 웬 자매인지 뭐 친구인지가 소원을 비는 워슈아, 워슈아. 기뻐 뛰어다닌다. 엄마, 뽑아야 돼. 하나 더, 오케이. 잘했어. 피자를 씻어내고 있다. 피자를 왜 씻어? 피자를 왜 씻지? 맛있는 피자들? 영혼을 취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아, 괴물들은 약하지만 영혼을 취한다. 오, 저게 바로 네, 크라켄, 촉수 괴물. 주인공을 능욕하려고 따라오고 있죠. 눈 봐. 이봐, 거기. 네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챘어. 난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임마. 양파상. 뭐야. 갈래. 워터폴 관광 중이구나. 응. 정말 훌륭한 곳이지. 응.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응.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돼. 하지만 이봐 괜찮아? 도시 쪽으로 가는 것보단 낫지. 바글바글한 수족관 안에서 사는 것보단 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근데 수족관은 이제 꽉 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임마. 언다인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임마. 난 여기를 빠져나가 바다에 살 거라고 임마. 뭐야. 이봐 저기 거기가 이 방의 끝이야.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폴에서 라고. 예, 몬스터들이 하나같이 다 착한 애들밖에 없다 라는 요즘 게임 같지 않은 샤이렌. 사이렌이 아니고 샤이렌. 어디보자. 지휘를 한번. 거칠게 팔을 흔든다. 전기 공격이 취약해졌다고? 왜 거칠게 팔을 흔드는데. 일단 살펴본 다음에 노래 부르게 한 다음에 흔들어야 되나보다. 박자를 센다. 살펴보고 음치다. 자신의 끔찍한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 아, 노래를 부르게 해줘야 되는구나. 일단 그러면은 흥얼거리기. 너의 멜로디를 따랐다. 시레 시레 시미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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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고. 북쪽 방은 위대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 아, 이거 샤이렌 연주 그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아니다. 저기 써 있네. 뭐야? 땅땅땅땅 하는데 왜 안 돼? 유령의 노래가 길에 울려 퍼져. 같이 부르지 않을래? 처음 여덟 번이면 괜찮아. 뭔 말이야? 저게 왜 입력대로 해도 아무 반응이 없을까? 딱 봐도 위에 문이 열리는 건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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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다시. 땅. 땅. 땅, 땅, 땅. 아, 도레미파솔이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샤이 그 모시기가 했던 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 안 나는데. 시대 뭐 미미 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애초에 시가 없잖아. 도레미파솔 아닌가? 다시 해보자. 맞다. 그렇다는 거는 그게 아닌 거네. 예. 그렇다는 거는 그 샤이렌인가가 한 게 아니라는 건데, 시가 없으니까. 저 정답 아시는 분? 자, 몬스터를 한번 일부러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우산을 들고 와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은 괴물의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괴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살아있는 괴물로부터 영혼을 아사하기 위해선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오케이, 땡큐. 예외가 하나 있는데 보스 몬스터라 불리는 특별한 괴물의 영혼이다. 보스 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이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기 있네. 석상 있다. 석상 발 아래쪽은 물기가 마른 것 같다. 그러니까 머리에만 물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산을 하나 꺼내가서 가져가고, 아, 요렇게 하니까 기억나네. 나도 이거를 여기다 씌워주면 석상의 우산이 씌우겠습니까? 안쪽에서 오르골이 연주된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위,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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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 똥,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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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왜 똥똥거리냐고요? 아. 자, 자. 이것은 전설의 유물이다. 가져갑니까? 근데 이거 가져가면 훔쳐가잖아. 나도 좀 훔쳐가고. 가져간다. 너무 많은 개를 가지고 있다. 어? 아, 짜증나는 개. 이게 뭐 쓰면은 복제되는 거든가? 이거 뭐였더라? 개, 작고 하얀 개다. 벌써 잠들었다. 사용. 개를 놓아주었다. 개가 보물을 흡수해버렸다. 유물은 사라졌다. 저 개를 여기서 안 쓰고 그냥 쭉 가져가서 다른 데 쓰면 뭐가 되나? 자, 아무튼 저런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저건. 별거 없고 이제 원래 진행하던 대로 가서 하나만 가져가세요. 친절하네. 비친다. 와,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게 다 비칠까? 그게 바로 다 비치. 요! 너도 우산을 들 수 없는 거야? 뭐 그냥 걸어가는 거면 나도 그냥 같이 가야겠다. 하하. 가자! 이 지하에는 물도 되게 깨끗한가 봐. 와! 언다이는 너무 쿨해! 나쁜 녀석들 때려 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에 매일 밤 지렸을 거야. 나를 때려 눕히러 올 테니까, 하하. 이 녀석이 인간님을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침대에 매일 지렸다고? 그래서, 언제는 말이야? 꽃을 보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 드림워시라고 불러야 하는 왕은 꽃들을 기부해 주셨고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책임감과 그것들에 대한 수업들을 하셨어. 그래 생각난 건데, 요! 만약 언다인이 학교에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 언다인이라면 모든 선생님들 다 때려 눕히겠지? 애들은 역시 힘센 게 짱이야, 역시. 선생님을 때려 눕히거나 하지 않겠다. 너무 쿨해서 무고한 사람은 다치게 하지 않으니까. 오, 배경 봐. 저기가 아스고? 드리모? 어쨌든 그 보스 있는 성이었죠? 빨리 따라오렴. 별이 이쁘네. 괴물 잼민이, 예, 맞아요. 우산, 가져간다. 요!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요! 너 언다인 보고 싶어 하는 거 맞지? 우산 내려놓고 내 어깨 위로 올라가. 아, 우산을 내려놔야 돼? 우산을 돌려놓는다. 돌려둔다. 어깨를 밟고 이렇게
너는 어떻게 올라오니? 먼저 가. 내 걱정하지 마. 난 항상 길을 찾아내니까. 아이쿠. 요런 식으로. 우리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해왔고, 자비란 없었다. 역시 자비란 없다. 아, 이거요? 옛날에. 오래전에. 결국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태가 되었다. 힘을 합친 인간들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우리 괴물들은 약했다. 하나의 영혼도 남지 못한 채로 수없이 많은 괴물이 먼지로 변했다. 다, 그러니까 인간 놈들한테 학살당했다. 라는 부분. 응? 어? 어? 자, 쉽습니다. 길 어디지,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겨?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 아닌 거 미팅 거 같은데? 여긴가? 아닌데? 요 아래인가? 아닌데? 길 어디지?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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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긴가? 어, 왜 이렇게 빨라져 갑자기? 어, 너무 빠르십니다. 좀만 천천히. 어씨, 길 어디야? 여긴 것 같다. 어, 오케이 넘어왔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지는구나 이게. 어? 길이 없다. 헐, 설마 안 돼. 너무 잔인하다.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오, 너 떨어졌구나. 그런 거지. 괜찮아? 자, 일어나. 이즈렌이라고? 좋은 이름이네. 네, 이름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다행히도 꽃밭이 떨어져서 살았다. 라는 고로한 내용. 쓰레기가 쌓여있다.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다. 아, 추락할 때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 어휴, 굉장히 세이브 포인트의 그 길이, 글이 좀 기네. 이런데 막 숨어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건 뭐야? 녹슨 자전거 위에 손을 얹었다. 경적에선 절망적인 빵빵 소리만 난다. 낡은 데스크탑 컴퓨터다. 안쪽은 비어있다. 냉동고다. 상표도 없고 사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냉동 건조 우주식량이 조금 남아있다. 하나 가져왔네. 어, 당연히 가져와야지. 우주식량을 얻었다. 애니 볼 때 쓰는 DVD 케이스가 있다. 모서리에 절망적인 손톱 자국이 나있다. 어? 하하하, 도망가려나 보군. 난 인형 안에 사는 유령이다. 내 사촌도 인형 안에 살았었지. 네가 오기 전까진. 네가 말을 걸었을 때 녀석은 근사한 대화를 할 줄 알았지. 하지만 네가 말했던 건 끔찍해, 충격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로 녀석은 놀라 인형에서 빠져나와버렸다. 인간, 내가 네 영혼을 놀래켜 네 몸에서 쫓아내주겠다. 뭔 소리야? 나 사촌 건든 적 없는데? 화난 인형이 길을 막았었다. 뭐예요? 대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 뭐야? 빈약해. 쓰레기 공격. 어? 밑에도.
오, 빨라져, 빨라져.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치기 해야 되는구나, 얘. 마법 공격 조준은 신경 써라. 어이, 너. 마법 얘긴 잊어버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거, 잡아야 되나, 꼭? 어떻게 못 살려주나? 살려준다. 이 게임은 방제에 써있네요? 제목이? 여기, 여기, 요렇게, 요렇게. 화난 인형은 자신의 공격에 대해서 떠벌리고 있다. 오. 이런 식으로 맞게끔 의리점 냄새가 난다. 멋진 가게 쇼윈도에 서야지. 어, 움직여, 움직여. 아, 이쪽으로 날렸어야 되는데. 뭐 대화 상자에서 뭐 솜을 뜯어내고 있다. 뭐야? 아, 뭐야? 아, 공격이 따로 있네. 솜을 뜯어내고 있다. 응, 맞아. 이건 내 사촌에 대한 복수야. 아니, 네 사촌이 누군데요? 모르겠다고요. 걔 이름이 뭐였더라? 그건가? 그 초반에 나왔던 유령? 넵스타 블루? 상관없어. 아니, 내가 상관이 있는데. 여기, 여기. 소용없어, 소용없어. 이놈들아! 인형, 인형, 인형들! 날 쏘지 말라 했나 안 했나? 좋아, 실패다. 너희는 해고야. 전부 교체해버릴 거야. 하하하, 하하하. 지금부터 나의 진짜 힘을 보아라. 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맡겨보마. 기계적인 윙윙 소리가... 혹시 대화 이제 되나? 안 되고. 더미 봇들 마법 미사일. 이것도 유인이구나.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다시 해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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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스카춤. 오케이, 요런 느낌. 거울을 들여다보면 같은 표정으로 돌아선다. 마지막 공격.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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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말도 안 돼. 다른 녀석들보다 더 최악이잖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예, 다른 엔딩 볼 거예요. 난 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 칼? 나는 칼이 있다고. 오오오. 나 칼도 없네. 하지만 아무 상관없어. 너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까 넌 이 싸움에 갇힌 거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건. 으액, 산성비잖아. 아, 집어쳐 갈 거야. 아, 도와주러 왔네. 얘가 사촌 아니었어? 미안, 내가 방해했나 보네. 그렇지? 내가 오자마자 네 친구가 바로 떠나버렸어. 이런, 너희들 즐거워 보였는데. 이런, 나는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어쨌든 넵스타 블록이 구해줬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 원한다면 언제든 따라와도 돼. 강요하는 건 아니야. 바쁘다고 해도 이해해. 괜찮아. 걱정 마. 그냥 내가 말해주려고. 좋습니다. 더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구별만 주는 거예요. 구별만. 내 집은 위쪽이야. 네가 보고 싶을지도 모르니.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을지도. 그냥 캐릭터 구분만 딱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저장하고 집이 위쪽에 있대요. 근데 일단 둘러보고 뭐 아이템이 있는지. 오리. 작은 새가 너를 태우고 건너오고 싶어 한다. 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탄다. 왠지 물이 되게 산성 같은 느낌이 나는데
중간에 떨어지면은 이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아무튼 내일 저 방송 원래 정기적으로 안 하는 날이에요.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장소로 그냥 약간 쇼컷을 뚫어주는 그런 거네. 너를 태우고 건너고 싶어 한다. 괜히 탔네. 실제로 이러면은 탈모가 심하게 오지 않을까? 두피가 막 다 학살당할 텐데. 이게 뭐냐고요? 방제 게임 이름 써있네요? 자, 아무튼 여기는 뭐 쇼컷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올라가고 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여기 언다인 집이구나. 지금 잠겼나? 아무도 집에 없는 것 같다. 오, 정말로 왔구나. 미안, 나 정말 예상 못했어. 누추하지만 편히 있어. 혹시 음악 좀 듣고 싶거나 그런 거면 컴퓨터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음악 공유 포럼에 접속해 있다. 그건 내 TV야. 가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는데 써. 오, 배고프구나. 먹을 거 가져다 줄 수 있어. 이건 유령 샌드위치야. 한번 먹어볼래? 유령 샌드위치를 한 입 먹으려 했다. 너를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오, 괜찮아. 멋진 식사 뒤엔 바닥에 누워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 좋아해. 우리 집안 전통이야. 너도 같이 할래? 라고 예, 같이 누워서 이제 쓰레기 같은 기분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간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도록 해. 그리고 일어나고 싶을 때 움직이면 될 거야. 꽤 좋았어. 고마워. 바로 움직여버렸네. 그렇게나 누워있었지만 아직 기운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 기운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게 뭔 말이지? 뭐 먹으라는 건가? CD 믹스 작업을 한다. 냉장고 연다. 비어있다. 뭐야. 컴퓨터에? 아, 여기 똑같은 거고. 거미줄이다. 빵을 팔고 있다는 전단이 있다. 뭐야, 이게 뭔가 되게 없네요, 이 집에? 뭔가가? 뭔가 있을 법도 한데 뭐가 없네. 자, 아무튼 옆집. 여기가 아까 그 인형 같은 그거 아닌가? 잠겨있다, 일단. 아, 여기 또 기억이 살짝 날락말락? 고라는데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 가족 달팽이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제가 유일한 사원이에요. 이곳은 사업이 참 활발한 곳이었는데 언젠가 주요 고객이 사라진 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털복숭이 사내만 나타날 뿐이에요. 털복숭이 사내? 두 번째 집 월세를 밀린 지 너무 오래됐어. 달팽달팽. 어쨌든 여기는 뭐 그냥 소규모 조그만 마을 같은 곳이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난다. 게임 하나 할래? 천둥 달팽이라는 게임이야. 달팽이들이 경주하고 또 노란색 달팽이가 이기면 네가 이기는 거야. 한 판에 10골드야. 하기. 좋아. 제트를 연타하면 달팽이를 응원할 수 있어. 준비됐어? 고! 근데 내 달팽이가 뭐야? 아, 저 느낌표. 뭐야, 이거 가는 거 맞아? 안 되는데? 뭐예요? 사기예요. 뭐야? 이거 사기야. 내 달팽이. 뭐야, 안 할래. 아니, 이게 뭐선 일이고? 내 달팽이 병든 거 줬어. 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기라고 계속 몰아붙인 게 저렇게. 오. 아, 그런 거야? 아씨, 사기꾼이네, 이거? 아니, 제트 연타 하라며. 어이가 없네. 이게 또 몰아붙였다 그러네. 하라고 해놓고선.
어이가 없네. 자, 뭐 아무튼 미끼는 뭐 가는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거기니까 지금 안 가본 데가 오른쪽이죠? 여기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지? 아, 상점. 근사한 고물들을 팔고 있다네. 찢어진 공책 이게 아마 무적 시간 증가. 요런 게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둘다 무적 시간 증가구나. 요거 두개 사겠습니다. 어차피 그 평화적으로 갈 거니까 요거랑 요걸로 가고, 그리고 판다에서 좀 이제 쓸데없는 거, 예전에 쓰던 거, 그런 것들을 좀 팔아도 되는데, 아, 태미 마을에다 파는 게 좋다. 아, 그래. 까먹었다네. 태미 마을 근처인가 보구나, 여기.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맞을 때 무적 시간 생기는 거, 그걸 좀 느리, 아니, 좀 많이 해주는 이 세트가 아마 지금의 이 루트에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요렇게 쓰고, 그 다음 나머진 다 맡기자. 쓸데없는 것들. 발레복, 발레 신발, 그리고 장갑. 멍멍이 잔여물. 이 멍멍이 잔여물도 아마 막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였지? 일단 냅둬보고. 여기는 배 타는 곳이었던 것 같고.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더 가보고. 다치고 패배하고 목숨이 아까웠던 우린 인간들에게 항복했다.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곱 마법사가 마법 주문으로 우리를 지하에 가둬놓았다. 무엇이든 결계를 넘어올 수 있지만 오직 강력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얘네가 갇혀있다 그거죠. 이 마법을 되돌릴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곱 인간의 영혼과 같을 정도의 거대한 힘으로 결계를 공격한다면 결계는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괴물들한텐 필요하다 라는. 하지만 이 저주받은 곳엔 들어올 곳도 나갈 곳도 없다. 인간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릴 이 아래 영원히 갇혀 있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특별한 적 태미가 널 쓰러뜨리려 나왔다. 겁나 귀여워. 태미 플레이크는 이거 아마 밥 주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야 되지. 지금은 아마 태미를 노란색으로 못했던 것 같고 전부 다 그거 하는 거 못하고. 이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도망가야 됐던 걸로 아직은. 도망 못 가게 하네? 뭐라는 거 전에? 쉿. 태미는 머리털 손질하고 있다. 아, 근데 도망을 못 가네요? 뭐 어떻게 하지? 태미 플레이크 밥 없잖아. 뭐야. 안녕, 난 태미. 아, 이게 밥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인사하는 거였어? 근데 왜 태미 플레이크야? 빨라져. 격렬하게 떨고 있다. 아, 됐네요. 됐네. 됐구만. 살려주기. 다행이네. 예, 몰살도 나중에 할 생각이에요. 자, 불을 켜면은 안 보이던 길이 보인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쪽. 몰드 스몰. 스몰. 뭐야, 하나는 그거네. 어디 보자. 작업 걸기. 엉덩이 흔들었다. 그 순간. 변형개체 같은 거구나. 아파요, 아파. 몰드 빅. 포옹하기. 껴안았다. 점액이 널 뒤덮었다. 당신의 속도가 뭐야? 젠장. 속도가 느려졌어. 하지 마세요. 포옹 풀기. 껴안지 않았다. 개인 공간을 존중해주다. 이거구나. 순결한 움직임. 이게 얘한텐 정답이구나. 포옹을 푸는 거. 오케이. 네가 있어 편안해 하는 것 같다. 살려주기. 좋습니다. 여기는 안 가진다. 이게 아마 안 보여도 갈수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왔다. 도착. 안녕. 태미 마을에 온걸 환영해. 와, 난 태미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태미. 으아, 난 태미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태미. 으아, 난 태미암. 내 친구 이띠마. 안녕, 난 밥이야. 태미의 유구한 역사. 무엇인가 느껴진다. 너의 의지가 가득 찼다. 찼다.
테미 빌리지. 아와와와! 인간! 넘! 귀여워! 테미의 석상이다. 엄청 유명함. 엄청.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다. 넌 테미가 아니네? 버섯춤. 버섯춤. 무슨 뜻이든 상관없어. 표정이 안 보여. 나의 내면의 고뇌를 상징, 나의 균사의 얼매여서 움직이려는 노력, 빠져나가려는 노력. 하지만 아, 할 수 없네. 푸! 테미! 인간 테미한테! 알러지 있다 들었어? 아, 테미, 인간, 테미한테 알러지 있다 들었어. 그래도 괜찮아. 테미 이해해. 테미, 테미도 테미 알러지 있어. 어, 저런. 알러지, 어어. 어. 짜주고 싶다. 삶은 달걀이다. 테미, 달걀 본다! 달걀 부하했! 테미 자랑스러운 부모야! 응, 응, 맞아! 그러니깐! 템의 샵에... 안녕! 너 한번 템샵에 와보는 게 어땡? 라고? 안녕! 템샵에 온 걸 환영행! 라고? 보자, 템플레이크. 이게 아마 템이 그 호감도 마지막에 노란색 상태로 만들려면, 완전하게 만들려면은 이걸 사야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1,000원을 모아오면은 템이의 그 대학교 등록금, 테미가 더 공부하도록 돕는다. 구레 구레 싫어헝. 돈이 없어서 못 사죠? 너 돈 벗어. 그래서 요거 하나 사고 구레 구레 사줘서 고마워. 판다. 아, 얘한텐 이거 팔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눈조각도 팔 수 있고, 눈조각은 40원 안에 대화. 안녕, 나는 테미예요. 인사. 안녕. 자기소개. 안녕. 테미 역사. 테미 역사 짱 깊어. 구레구랭 테미샵 가봐. 뺨뺨이 라고 합니다. 예. 그 테미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면은 테미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테미 플레이크를 하나 샀으니까 저거를 아까처럼 전투할 때 테미한테 써주면은 그 테미가 좋아하면서 마지막에 이 게임 깼을 때 아마 쭉 그 호감작 된 애들 나올 건데 거기서 노란색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숨은 길이 어디였었더라? 일단 워슈아부터 보내고 빠바밤. 아, 초록색 못 먹어. 먹어 먹어. 맞더라도 먹어. 이래야 한 명을 보낼 수 있고. 아, 이걸 맞아. 아루 몸자랑. 빠빠빠바밤바밤. 한 번 더 몸자랑. 세 배로 힘을 주었다. 이 세 배가 마지막이었고. 빠바밤. 그리고 마지막 보내고 힘을 꽉 주었다. 너무 힘을 줘서 방 바깥까지 날아갔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노가다 해가지고 테미 등록금 모아서 천 모아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네, 슈팅 비슷해요. 슈팅 및 피지컬 막 그런? 지금은 되게 공격이 단조롭고 쉬운 애들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촛불이나 마법이 없을 때 괴물들은 크리스탈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다. 웬 코가 막 빛나네? 윙. 저 뭐지? 저 코 막 빛나는 거 저 뭐지? 없애줘야 되나? 몰드빛과 워슈아가 나왔는데 아, 나 템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프레이크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안 해도 돼요. 다 회차할 거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엄마야. 일단 한 마리 보내고. 얘는 그 안기 푸는 거였지? 그거 해주고 있다. 엄마 엄마 엄마. 몰드빅한테 포옹 풀기. 껴안지 않았다. 오케이. 이제 한 번만 더 피하고. 역시 언더테일은 템이지. 살려주고. 좋습니다. 45. 저것들 뭐지? 아, 이런 거였지? 아, 오케이, 오케이. 후레쉬를 다시 한번 안 눌러주면은
어두워진다? 아, 기억났어. 쭉 가서 다음 불 켤 데가 없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요거. 결국엔 태미는 못 만났네. 자, 이렇게 일단 나왔고 아직은 껌껌한데.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 이 뒤에 이거 뭐야? 뒤쪽이야. 헐. 막다른 길. 일곱.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아스고어 드리무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그 힘으로 아스고어는 결계를 산산조각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인류로부터 지상을 되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고통과 시련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겠지. 이해했나, 인간? 이게 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다. 네 영혼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몸에서 빼앗아가도록 하지. 시작인가? 온다인! 싸우는 거 도와줄게요! 요! 너 해냈구나! 온다인이 바로 네 앞에 계셔! 그분 싸움에 1등석을 차지했잖아! 잠깐! 근데 누구랑 싸우시는 거지? 자, 잠깐만! 부모님한테 안 이를 거죠? 네? 저렇게 꼬마 몬스터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흠, 소원을 말하자면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물론 이제 안 웃을게. 아까 그 대상 비슷하네. 언젠가 우리가 묻혀있는 이 산을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늘 아래 서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 소원이야. 야, 너 안 웃겠다고 했잖아. 미안, 너무 우스워서. 그거 내 소원이기도 해. 그렇지만 예언이 있다. 천사, 지상을 목격한 적이 있는 천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하세계는 텅 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인가 본데? 얘가 지하세계를 텅 비게 만든다. 다 죽여버린다. 그런 거 아닐까? 요! 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기, 이런 거 아무한테도 물어볼 일이 없었는데, 요, 너 인간이지? 하하. 역시, 알아봤다니깐. 사실, 지금에야 알았어. 언다인이 말하더라고. 그 인간에게서 떨어져, 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적이거나 뭐 그런 거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인 거 같아서, 하하. 요,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할 수 있게 뭔가 무례한 말 해줄 수 있어? 그래 줄래? 아니. 요,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요, 나는 네 배짱이 싫어. 이런,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난 이제 집에 가야겠어. 어이쿠. 요, 기다려. 도와줘. 나 미끄러졌어. 근데 이때 하필 요 친구, 만약 내 친구를 해칠 생각이라면 먼저 날 지나가야 할 거예요. 가버렸어. 요, 너 정말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적이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야. 하하. 그냥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이런, 나 정말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날 끔찍히 걱정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봐, 친구. 라고 이렇게 은다인이 몬스터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퇴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잠시 후퇴한 건지는 모르지만 빠져줬고. 그러나 일곱 개의 인간의 영혼이면 아스고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여섯,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영혼의 숫자지. 알아들었어?
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영혼임은 이 세상은 바뀔 거야. 하지만 먼저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겐 우리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관례지. 모든 건 오래전에 시작됐어. 아니야, 그거 알아? 집어치워.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데? 어차피 죽을 놈인데. 으아! 너는 모두의 희망과 꿈 앞을 가로막고 있다. 알피스의 역사책들을 보고 인간들은 멋지다 생각했었지. 그 거대한 로봇들과 화려한 여전사들. 근데 넌? 넌 겁쟁이일 뿐이야. 나한테서 다시 도망치려고 꼬맹이 뒤에 숨은 겁쟁이. 그러니 그 변덕스런 성인군자 놀이는 집어치우시지. 오우! 전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껴안아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보다 모두에게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냐? 바로 네가 죽는 거다. 그래 맞아, 인간. 네 존재 자체가 범죄다. 네 삶이 우리 모두의 앞에 펼쳐진 자유를 가로막고 있어. 바로 지금 모두의 가슴에 함께 뛰는 게 느껴지고 있다고. 모두가 평생토록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거야.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는 한 절대 질 수 없으니까. 자 인간, 바로 지금 여기서 끝장을 보자. 괴물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마. 준비되면 다가오도록 푸후 라고 친절하게도 세이브할 기회를 줬어요. 바람이 울부짖고 있다. 언다인 결투장. 됐어, 그럼 더 도망갈 곳은 없다. 간다. 아 이거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겁나. 초록색은 뭐더라? 전투 준비. 언다인이 공격해왔다. 이거 더럽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애원 도전 살펴보기. 살려주기. 애원. 싸우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초록색이 인상 도망칠 수 없다. 위험에 맞서지 않는 이상 잠시도 버틸 수 없을걸. 아 이거 그냥 막는 건가? 그냥 막았어야 되나?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주먹에 땅을 찍었다. 애원. 그러나 별다른 반응 없었다. 탄에 맞서라는 뜻이 없다고. 이게 방향이 막 바뀌든가? 화살표가? 그럼 이번엔 도전. 공격이 너무 쉽다고 말했다. 총알이 더 아니 아 오케이 기억났어. 요런 스타일. 애원. 그러나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오케이 무섭게 버티고 서있다. 이제 햇빛을 볼 날이 코앞이야. 초밥 냄새가 난다. 니놈이 꿈을 아상하진 못하게 할 테다. 초밥 냄새가 난다. 으아 몸풀기에 이만 끝이다. 이제부터 문제지. 막 바뀌잖아 이제. 아 헷갈려요. 저 머리 아파요. 아 주먹을 쥔 뒤 머리를 흔들었다. 살려주기. 잡이라고 하. 네가 날 봐준다니 믿을 수가 없군. 무섭게 버티고 서있다. 내가 널 봐줘도. 커다란 바위를 들어 넘겼다. 아스고어를 통과한 인간은 여지껏 없었어. 위협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 널 지금 죽이는 게 자비로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 뒤에 더 큰 보스가 더 큰 보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 라는 그런 말. 오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아까 이거 뭐 피했었지? 인간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물과 피.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주먹에 땅을 찍었다. 다른 괴물들이면 지금쯤 죽었을 텐데. 자, 다시 시작인가?
주먹을 쥔 뒤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템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지금까지 템을 하나도 안 쓰면서 했는데 알피스는 인간들은 의지가 있다고. 아 저거 저게 문제야. 저게 방향을 반대로 바꿨는데 저게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서 겁내 헷갈림. 아 어휴. 주먹을 쥔 뒤 머리 흔들었다. 하지만 나도 의지가 있다고. 이쪽 이쪽 이쪽. 아 헷갈려. 아 어려워. 자, 한 번만 더 버티고 템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번에 먹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요번에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살았다. 자, 1 남았다, 1. 자, 여기서, 그러면은, 나이스크림. 지금 당장. 휴. 성급하게 창을 던졌다. 지금, 당장. 아하하하 아하하 하하 오케이 으아 빨리 죽으라고 이 망할 꼬맹아. 아 개 헷갈려 이거. 아 머리 내 머리 폭발해. 아 머리 터진다. 자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눈조각은 절대 먹으면 안되고 우주식량은 뭔가 아깝고 괴물식량 하나. 자비 따위 바라지 않겠다. 눈조각 좀 맡겨놓을까? 나 실수를 먹을 것 같은데. 씩씩거리고 있다. 내게서 절대 항복은 못 받아낸다. 휴! 눈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다. 점점점. 대사가 없어졌어. 몰래카메라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아, 몰래카메라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 끝나? 어맘맘맘맘. 눈이 무의식적으로 떨린다. 아, 말을 하세요! 뭐, 이제 곧 끝이다, 뭐 이런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씩씩거리고 있다. 아, 뭐지? 도망가야 되나? 혹시? 왜 무한반복임? 어떻게 해야 되지? 대화가 혹시 통하나? 애원.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누군가 떠오른 모양. 아, 애원을 한번 해줘야 되는구나. 아하. 공격이 덜 격렬해졌다. 아, 근데 이것도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몰래카메라. 아, 다시 또 애원. 공격이 덜 병을... 뭐지? 도망을 한번 가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음. 뭐지? 도망을 가야되나? 환한 생선냄새가 난다. 살펴볼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영웅. 아 뭐냐고. 이거 왜 점점점에서 안 바뀌고 계속되냐고.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무한반복인데 지금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도망을 갔다가 이게 다 초기화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인데. 아 뭐냐고 이거. 아씨 어떡하지? 도망갔다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창을 땅에 내리쳤다. 아 뭐가 되긴 되나보다. 뭔가 바뀌긴 하나본데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하트. 아 맞았어 맞았어. 창을 내리쳤다고는 하는데 애원. 아이씨 뭐지? 뭔가 바뀌긴 하는데 상황이 이게 진전이 없는 느낌이랄까? 왜 안 끝내주세요? 씩씩거리고 있다. 아,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거, 요것만 한 다음에 도망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무한,
인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눈이 떨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 무조건 있다고? 도망가겠습니다. 자 도망 탈출했다. 나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 뭐야 도망가는 거 맞네. 아 이런 도망갔어야 되네. 아 나 이거 뭐 이벤트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도망 되는구나. 다행이다. 아 요런 느낌. 오케이 알았어 요런 느낌. 안 잡혔어. 웰컴 투 좋아 당장 여기로 와 이 쬐끄만 놈아. 아 그럼 아까 괜히 버텼네. 계속 진작에 도망갔어야 되네. 따르릉. 어이 잘 지내? 그냥 좀 생각해본 건데 너랑 나랑 그리고 언다인이랑 언제 한번 놀자. 그리고 너희 둘이 엄청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걔 집에서 같이 만나자. 삑. 엄마 자 좋아 내가 근데 선턴이니까 좋다. 바로 도망갈 수 있잖아. 센지 도와줘. 안 도와줘. 아 저 나쁜 놈. 잠깐 멈추네 센지 때문에. 왜 안 움직여져? 갑옷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포기 못해. 저런 말라버린 것 같다. 오늘 반찬은 맛있는 생선고기. 어디 버너 같은 거 구해와야겠는데 칼도 구하고 회도 좀 정수기가 있다. 물 한 잔을 빌리겠습니까? 아, 받겠습니까? 받는다. 너는 물 한 컵 받았다. 언나이에 물을 줍니까? 준다. 싱싱하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아 인덕션. 그러네. 그런 것도 좋네. 두리번. 아이고 저 자식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네. 어? 센즈 어디 갔어? 아니 예의가 없네 예의가. 뭐야 생겨있어. 오 케케케이 목이 좀 말라서 저기 워터폴에서 물 좀 마시러 왔어 라고 하네요.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기묘한 실험실을 보니 너의 의지가 가득 찼다. 실험실이 앞에 있구나. 연구소 있고 아 요게 연구소. 오케이 이 아래는 아 트랄랄랄라 저는 리버맨입니다. 아니 리버 우먼인가 뭐 상관없죠. 보트를 타는 걸 좋아해요. 같이 타지 않을래요? 타겠습니까? 예 오늘은 어디로 갈까? 아 요런 느낌. 근데 이거 무조건 골라야 되네. 취소를 못하네 탄다고 하면. 자 워터폴과 스노우딘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거지. 그러면 스노우딘 가서 혹시 파피루스한테 이르면 안 되나? 저놈이 자꾸 날 죽이려고 한다. 네 친구놈이 좀 대신 좀 막아라 라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나? 그러면은 여기서 보트를 타고 어디로 갈까? 스노우딘에 한번 가서. 아 그리고 마지막 지역이 한랜드였네요. 한랜드. 참 이름 단순해. 뭐 마그마랜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랜드. 태미마을 어두워진 랜턴의 방 뒤쪽에 숨겨진 방이라네. 이렇게 힌트도 주네. 아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생각나서. 아 그럴 수 있지. 저렇게 자글거리는 그런 거 보면은 집에 있는 가스불 생각나죠. 아무튼 여기서 좀 파피루스한테 일러야겠다. 네 친구 놈이 날 자꾸 죽이려고 하더라. 여기 뭐야 똑같네. 토리엘밖에 안 되고 안 되네요. 오케이 알겠어. 고자질은 안 된다. 알았어. 자 아무튼 아까 그 장소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뭐 연구실로 가든가 아니면 그 위에 무슨 병사들 그런 애들이 지키고 있는 거길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랜드. 자 아무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는데 일단 여기부터 가보고요. 랩. 뭐야 열려. 그럼 저긴 뭐야? 서순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여긴 못 가네요. 미안해. 언다인이 있지. 이 구역에 인간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왕실 근위대가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지, 느아. 엘리베이터와 동작을 하든 말든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다인. 아, 그래서 막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 먼저네. 연구소에 돌아왔고요. 어두운 이게 바로 그건가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너인가?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어? 서세원 씨다. 아직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오,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옷도 개판이고 난장판인데 또. 아, 안녕. 난 아이피스 박사야. 아스고어님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페어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내 콘솔로 네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린에 뜨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어. 그러니, 아,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내 지식을 활용해 네가 한랜드를 쉽게 진행하도록 해줄게. 아스고어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 없지. 뭐 사실 아주 작은 문제가 있긴 해. 아주 오래전에 메타톤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너도 알다시피 로봇 TV 스타나 그런 거 말이야. 최근에 그 로봇을 좀 더 쓸만하게 만들려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으로 고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대인간 전투 능력이라던가. 뭐 물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했지. 불행히도 그러다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 기계가 되었달까? 에헤헤. 헤. 하지만 잘하면 아마 만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하자마자 바론가? 설마? 무슨 소리 안 들려? 너무 플래그 회수가 빠른 거 아니야? 아, 안 돼. 너무 빠르잖아. 오, 좋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퀴즈쇼입니다. 맙소사, 정말 대단한 쇼가 될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기 주인 연구소 저렇게 부셔도 되는겨?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 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메타톤이 공격했다. 울기 뭐야, 울기. 일단 살펴볼까? 메타톤, 금속 몸체는 공격을 받아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정답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야? 돈, 자비, 더 많은 문제, 세차. 더 많은 문제 아니야? 아, 맞췄습니다. 이해하셨군요. 오케이. 살려주기. 당신을 위한 멋진 상입니다. 왕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아까 들었잖아. 아스고어 드림워. 아, 스포. 아, 나 몰랐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피스 보면 되는구나. 아, 몰랐어, 몰랐어. 저에 대해서?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저 뭐야, B? 오케이, 오케이, B. 가르쳐주네, 알피스가 다 알려줌.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안 읽어. 빨리 알려줘. D, 오케이, D. 저거 어떻게 알아, 젠? 알피스는?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항아리 안에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까요? 자, A, 오케이. 오늘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기억력 게임?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저거 프로그 아니야? 프로킷. 아니야? 메타톤 왜 D야? 저게 왜 D예요? 왜 D를 가리키는 거지? 왜? 뭐야 저게? 사기인데? 아무리 봐도 지금 다른데 저거 사기치네 저거? 하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 맞춰볼래요. 이거 안 알려줘. 뭐야, 다 당연하지구나.
뭔가 했네요. 뭐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이름 안에 몇 글자나 있을까요? 시라고 하네요, 시. 근데 쟨 아직 문제가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 계속 올라가네? 대박 문제. 미연식 게임 냥냥 고양이 소녀에서 냥냥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알피스는 오타쿠다. 뭐라는 거야? 그리고 알피스. 설마 우리 참가자를 돕고 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를 내보도록 하죠. 당신이라면 답이 뭔지 알겠죠? 알피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언다인, 아스고, 인간?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언다인 아닌가? 근데 시간 제한이 안 가네? 아, 이렇게 혹시 갖다 대면은 막 반응이 바뀌나? 안 바뀌네? 언다인이잖아. 봐주 알피스 너무 티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인간도 안 했잖아요. 네, 공책 빈 공간에다 그 이름을 휘갈기더군요. 프로그램 이름도 그 이름을 땄다고요. 심지어 둘이 서로 한 집에서 살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이야기도 썼고요. 사랑에 빠졌을 확률 101%, 오차범위 1%. 이런. 알피스 박사님이 당신을 도와준 덕에 교회 극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순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첫 화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달링.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저거에 대응해서 알피스가 인간을 개조해주면 되겠다. 그 은하철도 99에 나오는 그 반 기계 막 그런 걸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구경하면 되나 이제? 잠깐. 네, 저 전화번호 가르쳐줄게. 그럼, 아마?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전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물이잖아. 이건 문자도 안 되는군. 잠깐만 기다려줘. 아, 토리엘이 폴더폰을, 아니 문자도 안 되면 폴더폰도 아니지 않나? 자, 네 걸 업그레이드 해줘서 이제 문자도 물건 보관도 되고 열쇠고리에다가 지하의 넘버원 SNS에 가입도 시켜줬지. 우린 공식적으로 친구인 거야. 에헤. 헤헤. 헤. 어? 화장실에 가야겠다. 자, 그래서 핸드폰이 차원 상자 AB 그리고 토리엘의 이거는 그대로네. 이거 언제 전화 받는겨? 토리엘? 왜 안 받는겨? 컴퓨터다. 스노우딘의 어떤 퍼즐에 작동하는 것 같다. 다 낡은 고양이 귀가 달린 여자의 피규어다. 자, 아까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이제는 조사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를 약간 억지로 올라갈 수도 없네요. 반대편으로 무조건 가야 되나봐. 그리고 여기 메타톤이 뚫은 거 들어갈 수 있나? 몇 피트 넓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 톡톡 다림질하는 노란발이 보인다. 이 분홍색 이거 뭐지? 이상한 기계에서 끈적끈적한 분홍 물질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알피스의 작업대. 온통 먼지 투성이. 옷장은 더러운 실험복. 한 벌의 깨끗한 드레스가 있다. 괴물들이 보낸 편지가 있다. 프로깃, 스노위, 도고. 전부 뜯어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저런 팬들이 보낸 편지를 안 읽어봤단 말이야? 그렇구만. 자, 아무튼 여기는 뭐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뭐 이 안쪽에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지 보고. 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구나. 언다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단 걸 막 깨달았어. 알피스 SNS가 울리고 있네요. 뭐 걔는 쓰러지지 않으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이제 인간에게 전화해서 이끌어줘야지. 전화해. 이쪽에 올라가는 거? 전투? 벌킨이 어슬렁거리며 왔다. 벌킨. 이거 왠지 안아주기. 벌킨은 알았다. 너의 마음이 따스해진다. 아, 뭐야. 방어력이 떨어졌다. 너무 뜨겁나봐. 너무 사랑스러워. 뭐야. 와. 벌킨의 뺨이 밝은 열기로 빛난다. 살려주기. 좋습니다. 역시 이렇게 부끄부끄한 애들은 안아주는 게 최고지. 1분 내로 전화한다? 퍼즐인가 이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팬레터를? 저한테? 증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지를 채운다. 마그마방. 폰 쓰기 싫다. 이지 또 안 하고 싶음. 크크크. 어? 침대레 플레인이 길을 막았다. 딱히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침대레니까 유혹을 해야 되나? 침대레 플레인의 영화와 책 취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하? 이 멍청이. 네, 침대레 비행기. 오, 폭발. 너에게 거들먹거리며 용단 폭격을 날린다. 이게 침대레야? 접근하기. 접근했다. 너무 가까이는 말고. 에? 이 인간? 어, 이거 먹으면 돼. 아, 먹으면 빨개지는구나. 아, 접근을 적정선에 접근을 하면은 저 친구가 좋아한다 그거지? 자비. 오케이. 여긴 안 되고. 띠용. 띠용. 저기로 올라가면은 와, 마지막 번호에 발톱을 올려놓고 5분이나 있었어. 맙소사, 해야겠어. 전화할 거야. 아마 위가 길인 것 같은데 요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내려봐야지 또. 어, 저기 아이템 있다. 아, 이렇게 못 가는구나.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지금 바닥에 프라이팬이 놓여있다. 프라이팬? 그을린 프라이팬을 얻었다. 볼까요? 정보. 공격력 10짜리인데 아이템을 쓰면은 아, 회복을 4를 더한다. 요런 특수효과가 있는 아이템이었고. 다 된거 맞겠지? 띠용 띠용 띠용. 전화 왔다. 딸깍? 대답하기 전에 전화한 쪽이 끄는 것 같다. 따르릉. 어, 아,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어, 내 말은 알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땐 맞지 않아.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그럼 그러면 안 맞는데. 저걸 지나가. 어, 끊어. 그러니까 주황색은 움직여야 안 맞고 파란색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맞소사, 내가 해냈어. 언다인이 내게 날씨에 대해서 물어본 이후로 그렇게 손을 노려본 적이 없다고. 이건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잠깐, 이 아래는 날씨가 없었는데 왜 전화했지? 날씨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서 가만히 요렇게 이건 움직이고 요런 느낌 요렇게. 어! 걸렸다. 아, 쉣. 여기 내가 좀 일찍 멈췄구나. 아, 움직였다. 오케이. 까다롭네. 스위치다. 누른다. 아, 누르면 비활성화. 오,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 안 해줬어. 바로 지금 귀여운 내 모습. 분홍색 반짝이 필터를 쓴 쓰레기통 사진. 아, 쓰레기통 사진. 내가 쓰레기다. 본인이. 알피스 바꿨습니다. 그 복종문은 잠겨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즐을 풀어야 열리고. 내 생각에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먼저. 띠용. 너희들 뭐니? 일하러 가는 길에 막혀서 핸드폰으로 메타톤 방송을 볼 시간이 생겼어. 특수효과 정말 놀라웠어. 인터넷 방송 보고있네. 메타톤 방송. 그래, 그 로봇은 이 지하세계에선 가장 유명한 스타야. 최소 36만. 이 지하 주민이 없나봐. 내가 퍼즐을 설명해줘서 재미없어지면 어쩌지. 자, 굉장히 쉬운 퍼즐이죠? 반대편 함선을 쏴라. 상자 옮기고 임무를 완수하라. 뭐요? 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느낌. 뿅? 뿅. 와우, 풀었어? 감동받았어. 완전 범생이구만. 어허? 본 거 맞아? 너무 쉬운데? 띠용. 따르릉. 알피스야, 저 파랑 레이저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왕실 과학자인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레이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꺼버릴게. 꺼졌스. 교복 입고 있다. 드디어 레이저가 꺼졌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우린 이제 그냥 여기 계속 서 있을래.
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퍼즐이 다시 작동해서 정말 큰 문제야. 학교도 쉬어야겠다니까 학교도 있어. 자,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겠죠? 어, 두 발, 두 발로 저걸 쏠라면은 최소 한 개가 남게끔 해야 되는데. 아, 됐다. 뿅, 뿅. 어, 요 퍼즐이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나올라나 봐요. 뭐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아직까진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맛보기 해주는 거 보니까. 뭐야. 무슨 마왕성문 같다. 고전 게임 마왕성 들어가는 분. 씹어쳐 설명해 줄 거야. 따르릉. 어, 내 생각엔 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퍼즐 말이야. 조금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 벌써 푹 풀었어? 대단해. 나 보고 있는 거 맞아? 제대로? 띠용 띠용 띠용. 뭐야, 돌아가는 길이 없는데? 딱 봐도 심상치 않은 공간.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걱정 마. 조명 시스템 해킹해서 밝혀줄게. 아, 안 돼. 오, 좋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하 최고의 요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인 로봇과 요리하기.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케이크입니다.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수가 재료를 구해다 줄 겁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설탕과 우유와 달걀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요, 달링. 뭐 설탕, 우유, 달링? 아니야, 달링이 아니지. 이게 설탕, 우유, 달걀 주면 돼? 잘했어요. 이쪽 카운터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완벽해요. 잘했어요. 대단해. 이제 케이크를 굽기 위한 재료를 다 모았어요. 우유, 설탕, 달걀. 아, 이런. 잠시만요. 이걸 잊어버리다니.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었군요. 그건 바로 너. 인간의 영혼. 아, 역시. 역시나. 여보세요. 지금 한창 바쁩니다만. 자, 잠깐만. 그게 어쩌면, 그게 아마, 그게 혹시 레시피에 대체제를 쓰는 건 어떨까? 대체제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간이 아닌 재료를요. 왜죠? 어, 왜냐면 누가 채식주의자라면? 채식주의자라고요. 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알피스. 사실 다른 선택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어, MTT 브랜드 항시 편리한 인간 영혼 맛 대체 음식. 그 캔이 바로 저 카운터에 있군요. 저게 인간 영혼 대체야? 어, 달링,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자꾸 시켜? 어, 뭐야? 어? 어? 저기요? 그나저나 저희 쇼는 스케줄이 좀 빠듯해서요. 1분 내로 저 캔을 가져오시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쁜이. 아, 안 돼! 올라갈 시간이 충분치 않아. 다행히도 좋은 생각 있어. 네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몇몇 기능을 넣었거든. 제트팩이라고 써진 커다란 버튼 보이지? 보라고. 어? 야, 미래에는 핸드폰으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야? 자, 올라가. 뭐야? 움직일 수 있어. 아아, 피하면서. 오케이, 1분? 뭐 알아서 가지는 건가? 그 계속 피하면? 뭐 내가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아, 이걸 맞아? 저런 허접한 거를. 솔직히 그 전 게 더 어려웠는데. 30초 남았고. 그 와중에 부금 좋네. 아, 자꾸 이거 맞아, 이상하게. 안 돼, 멀어 너무. 어, 나 자꾸 저 밀가루를 맞는데. 어, 다 왔나? 다 왔다, 다 왔다. 이런 이런, 절 이겨버리시다니. 하지만 영리한 알피스 박사의 도움 덕분이었겠죠. 아, 알피스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그럼 이만.
아 맞다. 그 대체 음식 말인데 전에 요이슈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이미 아까 케이크는 다 만들어뒀답니다. 그러니 잊어버려요. 라고 사실 필요 없었다. 따르릉. 와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 잘한 거야, 우리 팀. 뭐? 어쨌든 계속 앞으로 가자. 삑. 라고 합니다. 자,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먼 곳에 불길하게 생긴 구조물이 어렴풋이 보인다. 저게 뭐야? 뭐 진짜 마왕성 같이 생겼네? 멀리 저건물이 보여. 아, 저게 바로 코어고 지하의 동력원이고 지열 에너지를 마법의 전기로 바꿔주는데 어쨌든 가야할 곳이 있잖아. 코어엔 아스고어의 성으로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 있다. 저길 통해서 아까 그 제일 초반에 나왔었던 그 성으로 가라. 근데 저기 뭐 가는 다리 같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 엘리베이터다. 도착지를 정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뭐 오른쪽 2층 한번 해볼까? 네, 반갑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맞겠지? 뭐야 너? 헷! 내 이름은 히트 플레임즈맨. 이름을 기억해도 뭐 히트 플레임즈맨. 센즈! 이봐 친구, 잘 지내? 핫도그 하나 살래? 30골드밖에 안 해. 줘. 안 그래도 포션 없어서 필요했었는데 잘 됐다. 어포스트로피 도그를 핫도그를 줄여 부른 거야. 또 이상한 개그하고 있고, 핫도그 하기 정말 좋아. 근데 저 지붕에 눈이 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저 해골은 눈 치우는 것도 못할 만큼 게으른 모양이야. 빠삭하게. 하나 더 살 수 있나? 잘 지내? 하나 살래? 아, 또 살 수 있구나. 더 달라고? 여기 있어. 이런, 핫도그가 다 떨어졌군. 여기 대신 핫캔이라도 가져와. 뭐야, 핫캔? RP 사진 업로드, 여친과 저녁 식사. 컵라면 옆에 고양이 소녀 피규어가 있는 사진이다. 쿨 스켈레톤 95. 쩌는 사진 올리는 거야. 나랑 내 쩌는 친구라고. 거울 앞에서 몸 자랑하는 파피루스의 사진이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커다란 이두박군이 팔에 붙어있다. 이두박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파이어 로프가 튀어올랐다. 파이어 로프 시키면 죽지 않을까? 나 죽이면 안 되는데. 바람을 불었다. 불꽃이 사그라든다. 공격력 감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가운데로 불로 피하면 뭐야, 불은 안 맞네? 아, 저기 주황색이니까 이동할 때 안 맞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알았다. 근데 일단 시키긴 아닌 것 같고 겁나 덮여야 되나? 온도 조절기를 돌렸다. 흥분하기 시작했다. 뜨겁게, 더 뜨겁게. 요 패턴은 뭐지? 오! 더 많은 열을 원한다. 더. 엄청 뜨겁다. 만족한 것 같다. 보이질 않아. 너무 뜨거워서. 잘 안 보여. 너무 흐물거려서. 방이 찌는 듯 더워진다. 됐어요. 요렇게 하는 거구나, 얘는. 근데 피가 너무 다른데? 크크크. 쿨 스켈레톤 95. 장난이지, 그렇지? 라고 알피스가. 알피스랑 그 파피루스도 이미 아는 상태였다, 둘이.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랩스타블록 22님이 친구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받아들입니까? 예. 응답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취소했다. 나를 염탐하고 있었구나. 앞치마. 저런 실수 보통 하죠? 이제 헤어진 전 여친 SNS 보다가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친구 요청을 잘못 누른다든가 그냥 구경만 할 거였는데. 안녕? 알피스 박사야. 이 퍼즐은 글쎄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거네. 저 스위치들이 보여? 저 세 개를 3초 안에 다 눌러야 돼. 박자를 잘 맞추도록 도와줄게. 3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나 벌써 실패했어. 가면서 딱딱딱 하면 되는구나. 해봤냐고요?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딱딱. 늦었어? 좋아. 이제 세 번째를 눌러. 어라? 이제 보니 그 중에 두 개만 누르면 됐었나봐. 괜히 방해한 줄 알았네. 경험담이냐고요? 아닙니다. 퍼즐 도와주는 건 그게 마지막이야. 크크크. 보자. 이봐. 화장실에 좀 가야겠어. 잠깐 잠수 상태로 있을 거야. 분명 네 스스로 이 퍼즐을 풀 수 있어. 왜 화장실 가는 거 나한테 보고해.
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아래 게 안 생기네? 아, 이거 밟을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안 바뀌네 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돌아서 나간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런 느낌? 여기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럼 이거 한 번 더 누르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완벽히 알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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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요렇게. 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상에, 다들 냥냥2가 냥냥1보다 낫다고 봐? 크크, 당연 농담이겠지. 라고 애니 얘기를 하고 있고. 전산화된 금고에오를 해킹해서 이 쥐는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계속. 그놈의 치즈 좀 주지. 다들 그 편, 캐붕 쩐다는 거 모르는 거야? 캐붕, 보통 이제 작붕이라고 하지 않나? 캐릭터 붕괴라도 두고 더 하나? 어, 쓰레기야, 별 빵개. 뭐 캐릭터 설정 붕괴 막 그런 건가? 저 위에 저... 아, 연기구나? 어이, 거기! 정지! 어, 아까 그 문지기들. 우린 누군가가 보낸 줄무늬 셔츠를 입은 인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지금 한랜드를 떠돌아다니고 있다더운. 알아, 참 무섭지, 응? 자,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게, 알았어? 허? 무슨 일이야, 친구? 입고 있던 셔츠? 정말, 그게 뭐? 친구?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지? 이런, 이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군. 우린 뭐 널 죽여야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였잖아. 왕실 근위병이 공격해왔다. 어... RG0102 속삭이기 살펴보기 갑옷 닦기 이렇게 있는데 속삭여볼까? 자신의 감정이 솔직해지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하겠어. 근데 제가 점점점 하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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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복잡해. 오. 어, 알, 아니, 뭐야. 02의 갑옷에 땀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얘한테 속삭여.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을 말해주었다. 말하지 않겠어. 뭐지? 그러니까 내 비밀을 말해줬으니까 발설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네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어, 얘가 땀이 쏟아졌댔지? 그럼 닦아주기. 차가운 흙이 식겨져 내려간다. 점점 더워져. 뭐야,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씻겨주면 된다 그거지? 저번 그것처럼. 더는 못 참아. 갑옷, 너무 더워. 훨씬 낫군. 01은 무엇인가 생각... 아, 오케이, 오케이. 이때 이제 속삭이기. 자신의 감정이 솔직해지라고 말했다. 나난 에휴. 오케이, 알았어. 치, 친구.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로투. 그러니까 네가 좋아. 네가 싸우는 방식, 너의 말, 너랑 같이 합동 공격을 할 때가 제일 좋아. 너랑 나란히 서서 동시에 무기를 휘두를 때가 좋아. 제로투, 난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있고 싶어. 어, 그러니까, 어, 놀랬지? 낚였구나, 임마. 하하. 제로원. 응, 친구.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러 갈까? 당연하지, 짜식. 하하. 서로를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다. 어, 됐네. 좋습니다. 살려주기. 아, 행복한 결말이다. 좋습니다.